쉐보레에서 새로 나온 크루즈.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달려있어. 죄송합니다. 쉐보레 크루즈 시승 행사에 왔어요. 왔는데 처음 본 첫인상은 뭐라 그럴까, 조금 조잡하다 그래야 되나? 너무 그 큰 선들이 눈에 먼저 보인다기보다는 잔선들이 먼저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막 그렇게 아름답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힘을 아주 빡 줘놓으면 요 밑에는 좀 단조롭게 가서 여기에 시선을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주차 센서 같은 부분도 뭔가 연관성 없는 디자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차는 사실 그 앞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옆으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면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앞바퀴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A필러 끝부분 거의 중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비례는 세단이 아니라 해치백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비례죠. 그 뒤를 보면은 해치백이 아니라 세단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완벽한 비례는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그런 완벽한 비례가 아닌 거를 이런 잔재주로 커버하는 거죠. 여기 있는 주름, 여기 있는 주름,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인 선배님? 쉐보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쉐보레가 더 좋아요? 현대자동차가 더 좋아요? 네? 얘기를 안 해. 지프가 제일 좋죠. 지프가 제일 좋대. 그런 비율의 아쉬움을 요소 요소로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헤드램프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사실 요렇게 보면은 뭐 488 헤드램프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헤드램프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도, 이런 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요즘은 이건 현대자동차도 안 하는 실수인데 보통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기능을 만약에 넣고 싶어요. 여기다가 이걸 막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서스펜션의 어떤 부속을 보호한다든지 공기저항을 더 줄인다든지. 근데 이런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 위주의 부품을 미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부품과 충돌하게끔 만드는 이런 배치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도 안 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요. 차라리 이쪽에 있는 범퍼 디자인을 좀 더 두껍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얘를 여기까지 나오게끔 설계하지 않고 안쪽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헤드램프가 잘생겨서 자꾸 이 눈매가 눈에 띄네요. 확실히 휠이 이게 몇 인치야? 18인치 아니야? 18인치야. 18인치에다가 무려 타이어가 중중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쉐린 타이어가 껴져 있어요. 진짜 출고할 때 이거 껴주면 대박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EQ900에도 요 타이어가 달려 나오거든요. 그립도 적당히 나오면서 승차감도 확보해주는 타이어가 이거예요. 내가 왜 기억하고 있냐면 여기 요 초승달 두 개 겹쳐진 모양 있잖아요. 요게 EQ900 탈 때도 그대로 있었는데 여기 똑같이 있는 거 보니까. 자, 이제 뒷모습을 살펴볼게요. 자,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하지만 잘생기진 않았어요. 왜냐? 일단 요런 요소 요소들이 사실상 그 저런 테일램프의 어떤 디자인 저런 부분들은 한 10년 전에도 있던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움, 색다름 이런 거를 이런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안겨주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래도 정성이 많이 들어간 디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루프라인을 보면은 이미 철제가 여기서부터 접혀 있어요. 접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보조제동 등을 위로 놓기 위해서 이 몰딩에 맞게끔 선 설계가 된 거예요. 철판을 만들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저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트렁크의 앞에 범퍼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장식을 넣는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립스포일러 같은 부품을 위에다가 달아준다든지 그리고 뭐 범퍼를 봐도
범퍼도 사실 앞에서 봤던 그런 그 주름들이 연장선으로 계속 보이죠.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흠 잡을 데 없는 디자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디자인이 만족스러운 디자인은 아니다. 준중형이라는 세그먼트는 원래 차체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율을 완벽하게 뽑아내며 실내 공간이 좁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먼저 확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디자인을 좀 더 확보를 할 것이냐 이거의 싸움인데 얘는 이제 실내 공간 확보에 더 큰 포커스를 둔 느낌이에요. 뒤에 무릎 공간은 어때요? 아반떼 정도. 근데 네. 이게 엉덩이가 생각보다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그리고 앞에 시트가 굉장히 들어가 있네.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이게 시트를 뒤로 네. 다 뺀 상태인데. 아 뒤로 다 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 뺀 상태네. 제 키 174 기준으로 시트 포지션 한번 맞춰볼게요. 자, 제 기준으로 앞좌석을 딱 맞췄는데 맞췄을 때 이제 뒷자리가 얼마나 남는지 보면은 뒷좌석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남아. 진짜 이만큼. 저 참고로 제 키는 방송용 키는 176인데 신건 키는 174거든요? 나 165예요 근데 뒷자리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있네요.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느낌이 막 그렇게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하늘색 이 조명이 고급감을 좀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BMW처럼 주황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우디처럼 빨강으로 간다든지 친환경차 같은 느낌도 있는 반면에 가벼워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쉐보레 에코텍 1.4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 출력은 찾아보자면 153마력, 최대 토크는 24.5, 연비는 13.5 이렇게 나옵니다. 1.6 터보 엔진은 없고 자연흡기 엔진도 없고 오직 그 1.4 터보 엔진 하나만 장착이 됩니다. 뭐 좀 디젤 엔진이 일단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아 본넷은 이제 수동식으로 고정하는 방식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 정비사가 아니라면 일반 오너들한테 그렇게 크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또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을 꼽자면 이제 전동 트렁크가 아니라 일반 트렁크인데 트렁크를 닫을 때 손잡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없네? 손잡이가 별도로 없어. 없어. 손잡이가 없게 되면은 결국 그 위에 오염된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냥 이 팁을 알려드리자면 굳이 여기 잡지 마시고 손잡이가 없으면 그냥 요거 잡고 잡으시면 돼요. 요게 평소에 이제 오염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잡고 내려버리면 된다. 이렇게 닫힌다. 네, 올뉴 크루즈는 동급 최초로 REP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조향을 관장하는 구동 축 끝에 끝단에 이 조향을 돕는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핸들을 움직일 때 민첩하게 반응을 하고요. 운전자 위치에서 모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내 정숙성 면에서도 아주 장점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만 이 구동 모터가 이 구동 축하고 그다음에 이 도로를 주행하는 그런 접합면에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내구성이 아주 좋은 그런 소재로 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야기 때문에 가격 또한 아주 비싼 고가의 그런 사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 들어가면 특히 오늘 타시는 이 차에는 18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올뉴 크루즈는 동급 최초로 차선 이탈 경고 및 유지 보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꽤 춥네. 흰색이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떨까? 실내 있을 때보다 밖에서 좀 더 잘생겼네. 응? 밖 실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밖에서 보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아. 어떤 부분이? 차의 형태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표정이 더 뚜렷해 보이고 차 모양이 좀 더 예뻐 보이는 게 있네요. 그리고 이게 A필러가 앞쪽까지 가 있잖아요. 여기가 진짜 넓다. 여기가 그치? 그러니까 전기차 그 아이스리랑 약간 비슷한 되게 넓고 그래?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어. 스티치 넣고 그지? 색깔도 다르게 하고 아까 검정색보다는 요 약간 브라운 같이 섞인 시트가 훨씬 고급스럽고 이쁘네. 자, 평균 연비를 한번 따져봐야겠다. 요거를 지금 1.5km인데 이건 당연히 공회전 하는 연비니까
리셋을 하고 한번 평균 연비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왜 그러시죠? 무슨 일 있으세요? 하나 찍어줄게. 어디 한번 끄고 다녀보자. 어디 끄고. 벽돌길에서 이 소음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잘 봐야 돼. 플라스틱 내장재들 잡소리는 미세하게 올라와. 미세하게. 아,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근데 이 가격 대비. 되게 탄탄한 느낌이 드네. 일단 노면 소음은 조금 올라오긴 하네. 노면 소음, 그죠? 엔진이 조용해서 더 상대적으로 그래. 잘 들려. 엔진은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고. 말리부터도 느꼈는데 얘네들이 엔진을 진짜 좀 조용하게 잘 만든 것 같아. 직분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 이뻐. 아, 근데 여기 마감재가 종이 박스 비 맞았다가 굳은 느낌의 마감재. 골판지. 어. 골판지 굳었네. 어. 골판지 굳은 느낌의 마감재고. 다만 이제 썬루프 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작네. 손바닥 짧다, 손바닥 되게.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열리나? 느낌이. 이게 오픈은 많이 되네. 어. 네. 일단 시승차는 2,000km 정도 주행한 차고요. 지금 요 비필러 쪽에서 미세하게 잡소리 나는 것만 빼면 차는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고 단단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요런데 플라스틱 단차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안 맞는 거. 요런 거는 좀 아쉽네. 요런 거, 그죠? 요런 거는 전형적인 미국 차들의 어떤 특징인가 봐. 이게. 근데 뭐랄까, 디자인이 아, 좀 적응되진 않는다. 이런, 이 물결치는 이런 느낌이. 난 모르겠어. 내 취향에는 안 맞아. 좀 오래된, 오래전 느낌이에요. 소재가 좀 더 고급스러워지면 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뭐, 여기는 괜찮아. 근데 여기 요런 재질들이 아, 조금 아쉽지. 눌렀을 때 아예 안 들어가는 소재네. 쿠션이 없지. 그냥 도색해 놓은 거지. 아. 그 플라스틱 마감이나 우레탄 마감이나. 여기 마감재를 왜 진짜 생 플라스틱을 썼을까? 우레탄 안 쓰고? 촉감이 좀. 지금 이쪽 부분도 우레탄이 아니야. 눌러봐, 눌러봐. 없어, 없어. 안 들어가죠? 어, 전혀 안 들어가죠. 여기만. 근데 거기는 이제 우레탄이라기보다는 거기는 이제 레자. 레자를 꼬매놓은 거지. 아, 레자로. 아, 지금 반얀트리 호텔에서 나와서 계속 그 지체죠? 지체 이 정도면? 정체는 아니고 지체길을 달려보니까 연비가 10.4km 정도 나오고. 잘 나오네. 어, 무난한 편이지. 보통 이 정도 길을 달리게 되면은 연비 더 안 나오죠. 보통 이렇게 나와 있으면, 화면에서 요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이렇게 눌렀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어. 근데 들어가긴커녕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 나는 여기를 고급스럽게 꾸미는 거는 되게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길 고급스럽게 꾸밀 바에는 여길 더 차라리 더 신경 써주는 게 난 내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 특히 여기 자세히 보면은 지금 사출에서 뽑아냈을 때 그 사출 그 틈에 나오는 그 엣지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 이렇게 까칠까칠한 게. 아, 근데 지금 너가 이걸 만지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 왜 여기 대신 여기를 신경을 조금 여기를 더 쓴지 알 것 같아. 왜? 손이 잘 가는 부분들이잖아. 아... 근데 이런 네가 말한 이런 재질들은 눈에 손으로 많이 접하면 벌써 맞지, 맞지. 티나 이게 뭐가 변하거든. 이거 안 잘 원복이 잘 안 되거든. 어떤 그거. 그러니까 손이 잘 안 닿는 곳은 그냥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고 손이 잘 닿는 곳은 좀. 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음악 소리를 줄이려고 스티어링 휠에 볼륨 버튼을 찾아봤는데 없어. 뒤에 있대. 아, 뒤에 있대? 뒤에 있대. 뒤쪽에. 아, 아 여기 여기 있다. 만져진다. 실제 오너만 이제 알 수 있는. 아, 이거는 선곡이야. 자, 자, 요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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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요쪽에 뒤에 이제 버튼이 하나씩 있는데 요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볼륨 업. 볼륨을 이제 여기 있는 스위치로 조절하고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스위치가 다음 곡. 아, 보통 이걸 뒤로 넘기면은 이게 조작이 어렵네. 그 대신 여기다 크루즈 컨트롤이랑 트리 컴퓨터 조작 버튼을 달았는데 보통 여기에 볼륨 버튼을 넣게 되면 일반적으로 크루즈 컨트롤 별개로 빼든지. 그치. 그쵸? 지금 타고 진짜. 있는 차들 비교해보면은 일반적으로 크루즈 컨트롤 현대기아 차들은 크루즈 컨트롤 여기다 두고 여기다가 음악을 두거든요. 그치, 왼쪽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음악을 여기다 두고 크루즈 컨트롤 여기다 두고 트리 컴퓨터를 여기다 둔 거지. 나쁘지 않아. 왜냐면 볼륨은 가운데서도 그렇죠. 가능하니까. 근데 렌트카로 이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헤맬 확률이 좀 있죠. 못 찾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 아무튼 저번 말리부 때도 그랬지만 말리부가 저는 시승을 했을 때 주행 성능이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거든요. 되게 기본기가 진짜 탄탄해요 말리부가. 엔진 배기량은? 에? 엔진 배기량은 이 차랑 그 차랑 걔는 2.0이고 얘는 이제 1.4죠 얘는 1.4? 에. 터보 대신? 에. 저기 빨간색 크루즈 가는데 나는 오히려 이런 디자인이라면 빨간색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많이 튄다. 되게 튄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뒤에 아반떼가 옵니다. 아반떼도 한번 볼까? 아반떼랑 크루즈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는 어때? 야 비슷하다 근데. 느낌은 비슷해. 근데 느낌이... 아반떼가 좀 더 정제된 느낌이야. 좀 더 차분하고 그런 느낌이면 크루즈는 뭔가 좀 발랄하고 좀... 톡톡 튀는 느낌인데 되게 지금 보면서 웃긴 게 있어. 뭐? 아반떼가 훨씬 커 보여 차가. 그러네. 이거 봐봐요. 그치? 와... 훨씬 커 보이지 아반떼가. 아반떼가 더 커 보이네. 그러니까 아무튼 아까 얘기를 마저 하자면 말리부도 실내 마감 품질이 아쉬웠어요. 아. 기본기는 좋은데. 그렇지. 뭐 하긴 이 1,000만 원대급 차량에서 실내 마감재를 원하는 거는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보면 형 여기 보면 에어벤트 이런 데도 보면은 유격이 있네. 여기가 지금 떠 있죠 부품이. 맞아. 이쪽은 또 멀쩡해. 뽑기운도 좀 있겠다. 다른 잘 못 봐서 모르겠지. 옆자리에 탔는데 느껴져. 단단한데 서스펜션이 그냥 기분 나쁘게 단단한 게 아니라 노면 다 읽으면서 가잖아. 여기서 탔을 때 느껴져. 되게 좋아. 일단은 불안하지 않아서 좋아요. 날아갈 것 같지 않아. 튀지 않잖아 차가. 체보레 차들이 타보면은 참 그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차분하면서도 운전자한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심어주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달려보면은 이런 부품 단차 플라스틱 단차 이런 소재 플라스틱 이런거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사그라들어요 쉐보레는. 반면 현대차는 마감 우와 좋아. 실내 디자인 오! 오 디자인 이번거 오! 근데 막상 달려보면 아예 약간 이런게 있어요. 달라 확실히. 그래서 중점을 어디다 두느냐가 그 관건일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에서 그런 감동을 더 원한다. 나는 달릴 때 나 어차피 많이 안 달린다. 나는 천천히 달린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현대차가 맞는 거고 나는 그래도 본질적인 달리는 즐거움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한테 쉐보레가 맞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달리다가 지금 보면 엑셀레이터 그냥 꾹 밟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좀 가네. 미네. 아 잘 미네. 미는데 파워는 솔직히 난 좀 실망이에요. 1.4인데 파워를 바란다는 게 욕심 아니야? 이 마케팅을 할 때 막 뭐 프리미엄 하이 퍼포먼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소 실망스럽긴 한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힘에 대한 부분에 있는 불만이 있더라도 스티어링 휠을 꺾었을 때 내가 이렇게 조금만 조작을 해도 차가 바로 민첩하게 돌아갈 준비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쉐보레가 잘 돼 있다는 거지. 다른 것보다 운동 성능이 좋다 이거잖아. 기본기가 좋은 거지. 기본기. 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현대자동차가 디자인이랑 마감을 하고 동력계통은 쉐보레가 맞는 게 하면 그러면 정말 나오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뭐 물론 실험 가능성 빵프로인 얘기지만 그렇다면 국산차 경쟁력이 독일차 못지않아질 것 같아요. 진짜로. 자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까지 지체길과 약간의 어떤 테스트 드라이빙 성격의 가속도 좀 해보고 그런 주행을 했더니 연비가 한 12km 정도 나왔어요. 12km 정도. 무난한 거죠 이 정도면. 그렇지. 고속도로에서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달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바라보니까 옆으로 확 가네. 차가 시초인데. 네. 이 엔진 힘이 고속으로 올라가니까 조금 딸리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1.4니까. 네. 150마력 치고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유출을 소화하는 능력이 좋아요. 차가 가볍잖아, 준중형 차들은. 그러니까 고속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서스펜션을 조금 단단하게, 탄탄하게 만들면 저속에서 승차감이 희생되니까. 또 일반적으로 대리점 가서 시승해보고 차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과속 방지턱 딱 넘었는데 덜컹 하면은 에이 못하겠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평균적인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해야 된다는 게 준중형 차들의 숙명이야, 숙명. 그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재미와 안정성, 뭐 편의성 다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서스펜션을 스포츠 성향으로 세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타이어가 이 차의 주행 성능을 받쳐주는 느낌이 되게 좋네. 그리고 이 차 기능 중에 좀 돋보이는 기능이 요거 있잖아요, 요거. 뭐야? 차선 요거. 이탈? 네, 이탈 되면 지가 알아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 이 기능이 이제 이 차는 최고급형이라서 있는데, 최고급형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2,800만원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차는 1,800부터라고 써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차는 2,800만원 짜리 차인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말리부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이 차를 가져왔다. 아, 오히려? 왜냐면 이 차 너무 비싸니까 옵션을 놓다 보면 에이 이럴 거면 말리부 사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말리부 기본형 살 수 있으니까. 이 기능 있는 건 되게 좋아요. 이거 보면은 차선 벗어날 때 지가 안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안으로 넣네. 아무것도 안 해도 다시 나가려고 하면 다시 이렇게 넣죠. 대박이다. 네. 멋지네. 이거 졸음운전 했을 때 기능이 한 번만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살 수 있죠. 이 기능 넣는 하네 그냥? 두 번 정도까지만 해놔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은 깜빡이 방광 켜보면서 느낀 건데, 얘네들이 보통 이렇게 위로 서 있지 않잖아요. 아, 좀 너무 힘들겠다. 완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우, 잘 버텨줍니까? 어우, 네? 어우, 그냥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에 나와서 와인딩을 이제 해볼 건데, 와인딩에서 과연 느낌이 어떨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차길에 멈췄을 때는 오토 홀드 기능이 없어서 브레이크를 계속 발을 얹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보통 오토 홀드. 오토 홀드 그죠? 아, 오토 홀드인데 비싼 차 만들었죠? 아마 요즘 아반떼크까지 내려왔어요. 아, 진짜. 네, 네. 방음이 잘 되어 있다기보다는 엔진 자체가 조용한 것 같아요. 엔진이? 네, 시내 주행할 때 되게 조용했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엔진 회전수를 높여보면 그러네. 엔진 회전수를 높여보면 생각보다 방음이 되게 안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엔진 자체가 조용한 거네. 네, 시내 주행할 때 우리가 조용하다고 느꼈던 거는 엔진 자체가 그래도 꽤 조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상적인 게 브레이크 세팅이 굉장히 좋아요. 담력이 딱 밟는 만큼 딱 일정하게 비례한다 이거죠. 예. 밟는 만큼. 말리부는 기어 변속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노브에. 근데 얘는 이제 드디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생겼어요. 좋네. 헤드시프트는 아직 없는데 그래도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생겼다는 게 엄청난 발전이에요. 위로 하면 플러스, 아래로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봐, 타이어가 다 버텨주잖아. 차가 확실히 기본기 좋은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 진짜. 네. 이 수동 모드를 썼을 때 기어 변속 속도가 자동 변속기 치고는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네. 미션이 좋다는 거지. 변속 속도가 빠르진 않은데 그렇다고 답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타면은 이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정말 말 그대로 기본기 좋은 그 달리기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안정성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찾아야 돼. 왜냐면 뭐 하나 특출난 건 없어요 사실. 느껴져. 타이어 좀 특출나요. 타이어가 네. 근데 뭐 하나 특출난 건 없는데 아주 조화가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밸런스가 좋네. 네, 밸런스가 좋아요. 이거 타이어 비싸지 않아? 비싸죠. 18인치의 미쉐린 프리마시 타이어는 굉장히 비싸죠. 둘로 사이즈면 그래도 한 짝당 20만 원 이상 날 텐데. 방금도 내가 힘이 모자라서 마이너스 패드를 눌렀단 말이에요. 변속 빠르네. 어때요? 그죠?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아 좋다. 밖으로 밀려 나가는 전륜구동 특유의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전륜 언더스티어가 물론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되게 쉽게 다가와요 운전자한테. 나 언더스티어 난다 이러면서 그냥 쉽게 인지를 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달렸을 때 뭐 하나 떨어지는 거 없이, 물론 파워는 조금 부족한데 뭐 하나 아쉬운 거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잘 어떻게 보면 달리는 느낌이 파워가 되게 맞는 것 같아. 네. 이 브레이킹이나 맞아요. 이 서스펜션이 네. 딱 여기까지니까 네. 더한 위험한 얘보다 더 파워가 있다 이러면은 더 보강이 돼야지 다른 부분들이. 그치. 근데 타이어는 보강이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타이어는 네. 타이어는 이미 남는다. 남아요. 성능이 남아요. 비명 소리 한번 안 질리고 네. 잘 돌아왔죠. 물론 뭐 그렇게 빨리 달리진 않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겨울 날씨에 오늘 날씨가 아무리 좋아봐야 저 입고 계신 분 보면 다 이렇게 패딩 입고 있잖아. 영하 2도는 될 거야 아마. 아무튼 영하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그립을 내주는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했다는 점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하다. 빨간색이 예쁘네. 내가 만약에 이거 산다면 빨간색 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쉐보레 크루즈가 구형 크루즈와 비교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확 바뀌었죠. 거의 모델 체인지 한 번을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데 아주 인상적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차량을 운전자 교대를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갈 때는 진청색 크루즈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시승을 하는 저 코털난 아저씨는 누구냐면 왜 이렇게 오두방정이에요? 아니 맞춰야지. 아무튼 함께 시승하는 저 코털난 아저씨는 누구냐면 그 오렌지 커스텀이라는 자동차 오디오 카 오디오 튜닝을 하고 있는 현석이 형입니다. 오디오 좋고 안 좋고 차이가 네. 실제 운전자한테 그 만족도를 실내에서 주는 만족도가 이런 인테리어 뿐만이 아니라 오디오도 굉장히 큰 몫을 하지. 아, 이 차 되게 좋은 게 네. 나는 좀 뭐 키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네. 보통 일반 차들을 타면은 다리는 굽어져야 되고 팔은 앞으로 또 숙여져야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차는 다리를 내가 되게 넉넉하게 편하게 뻗었음에도 불구하고 핸들이 나랑 되게 가까워서 운전 자세가 나한테 되게 잘 맞아. 키가 큰 사람들한테도 이 포지션이 되게 형 키 작잖아. 형 키 커요? 너무나 크지. 아반떼 혹시 타봤어요? 아니 아반떼는 옆자리만 타봤어. 몰라 어떤지 잘은 모르지만 주행 성능이 이렇게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이 가격 10,000원대 차들 중에서는 어차피 윗급으로 간다고 해서 주행 성능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아반떼는 여보다 불안감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좀 더 인공적인 느낌이 조금 나요. 세련됐다는 거야? 아니면 인위적이라는 거야?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나요 아반떼는? 네. 스티어링 휠 조작도 그렇고 얘는 되게 즉각적인데? 얘는 좀 즉각적이잖아요. 아반떼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요즘 근데 신형차들이 다 약간 인위적이잖아. 이게 돌리는 만큼 간다기보다는 그쵸, 뭔가 그쵸. 좀 돌리면 조금 있다 간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잖아. 요즘 다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라서 결국 세팅과 노하우의 차이인데. 그렇지. 근데 그런 세팅 측면에서는 이제 쉐보레가 현대차보다 한 수인 것 같아. 맞아. 연결 쉬워요? 아 떴다.
괜찮네. 쉐보레 차마다 블루투스 연결은 난이도가 다 다르잖아 조금씩. 그죠? 어, 얘는 되게 좋네. 쉬운 편이에요? 어, 바로 잡혔어. 참고로 블루투스 연결은 차가 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달릴 때는 안 돼요. 그치. 출발. 주행풍이 심하다고요? 주행풍 때문에 소리가 좋죠. 소리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방음이 아까, 좀 덜 돼 있다 이거예요? 어, 아까 시내 주행할 때는 괜찮았어. 속도가 좀 내려가니까. 그러면 속도를 좀 낮추고 달려봐봐. 어, 지금 좋아. 잘 낮추고 소리 좋잖아. 오히려 독일 차들이 진짜 못 듣겠다고 하는 차들이 많고. 근데 문제는 풍절음이랑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속도가 높아졌을 때는 사운드가 섞이는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거죠. 많이 붙이지. 맞아. 어. 상대적으로. 그럼 이런 차들은 오디오 튜닝을 한다기보다는 방음을 해주면 또 효과가 좀 살아나겠네요. 오히려 음질이 좋아지겠지 상대적으로. 그렇죠. 쉐보레 시승은 지난번 말리부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 스파크는 솔직히 안 타봤고 크루즈랑 말리부 두 개를 아 트렉스도 타봤군요. 트렉스, 말리부, 크루즈 요 세 가지 쉐보레 차들 타면서 느낀 건 아 얘네들이 끝마무리는 약한데 기본기를 굉장히 따지는 애들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 이제 차가 달리고 멈추고 돌아나가는 그런 기본기 있잖아요. 그런 기본기가 굉장히 좋은 차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번에 가격이 조금 아쉽죠. 가격 그래서 아반떼가 아반떼를 팔다가 밸류 플러스라는 모델을 출시해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쉐보레도 뭐 똑같이 이름 짓기엔 뭐하지만 그 열선 시트라든지 저 프로젝션 램프 같은 거를 기본으로 적용한 별도의 모델을 좀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루즈 시승기는 여기까지입니다.